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 제가 아우디 대치전 시장에 와서 오늘 또 아우디 차량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악수도 안 되니까 거리 두기. 예. 다 공개 중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뭐냐면요, 또 아우디 한번 제가 뚫었잖아요. 여기 와서 차를 또 고를 거예요. 어떤 차를 리뷰할 것인가. 갑질을 하시는 거네요. 아예 추천을 해주세요. 화제의 차 뭐가 있는지. 지금 가장 뜨거운 차는 당연히 뭐 Q8 아닐까 싶습니다. 아, Q8. A7은요? A7은 지금 굉장히 뜨겁긴 한데요. 어떤 차가 더 뜨거워요 지금? 두 개 중에? 자, 한번 만져봤을 때는 Q8이 조금 더 뜨거웠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오늘 제가 공부 안 하고 온 상태거든요. 아, 근데 옆에 도와주셔야 돼. 아. 그래서 Q8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자. 오늘 제가 고른 차량은 아우디 Q8이라고 하면 좀 초심이라 Q8 고르고 왔는데, Q8을 봤는데 얘 영상에 안 담깁니다. 와, 얘는 실물파예요. 진짜 와이드하고 차가 낮아가지고요. 이게 마치 그때 그 람보르기니 우르스 그랑 또 같은 태생이잖아요. 같은 회사고. 그거 보듯이 되게 낮고 넓어요. 그래서 무슨 스포츠카 SUV 느낌이에요. 완전히. 이제 A6를 이제 리뷰를 하다가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아우디 딱 디자인을 보고 아... 새로운 디자인 보니까 또 산뜻하다. 맨날 BM, 벤츠 질렸었는데 새로운 디자인 좋다. 헤드라이트랑 앞에 그릴이랑 전부 다 쌈박하게 바뀌었잖아요. 이 녀석은 더 쌈박해. 특히 제일 멋있었던 게 이쪽 부분. 오, 여기가요. 이거 만지는 촉감도 좋아. 뭐야 이거? 무광 느낌에 뭔가 이렇게 수댕을 달아놨는데 느낌이 되게 좋아. 여기만이라도 꼭 세차를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데는 들어오도. 이 부분도 실제로 꼭 보셔야 돼요. 여기가 다 이게 카메라인가요? 레이더 센서가 한쪽에 달려 있고요. 예. 오른쪽은 균형의 미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균형? 네, 균형을 맞추기 균형. 위해서. 디자인의 균형. 아, 얘는 진땡, 쟤는 짜팽. 아, 보조적인 느낌으로.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아우디가 헤드램프들이 진짜 얘는 아이언맨을 떠나서 그냥 거기 나와야 돼요. 자, 이건 어벤져스에 나오도 어울리는 차네. 세련된 느낌. 얘는 진짜 변신할 것 같아요. 아, 가끔 해요. 소리하지 마, 임마. 아, 가끔 해요? 어쨌든 가끔 한다고 하니까 이따 이거는 딜러님이 한번 보여줄 거예요. 로봇으로 변신하는 모습. 전면 모습은 진짜 와이드하고 넓고요. 보기 좋습니다. 아, 이쁘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트림이 딱 나와요. 45TDI, 50TDI. 일단 TDI니까 디젤만 나오네. 아, 얘 가솔린 나오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가솔린 계획 없나요? 뭐 제가 계획을 잡는 건 아닌데. 네. 우선 뭐 SUV는 네. 토크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그쵸. 그래서 우선은 뭐 디젤 라인은 먼저 만들고 추후에 예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 폭이요 거의 2m예요. 아, 2m 정도면은 주차할 때 불편한 감이 있는데 간지가 죽어요. 특히 도로 위에서. 지금 슈퍼카들이 거의 2m거든요. 그 간지를 얘는 그대로 뽑네요. 특히 아직 뒷모습 못 봤죠? 여러분 뒷모습 보면 유튜브 다 쓰러집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따가 옆모습이랑 뒷모습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전시장을 아침 7시에 오픈도 하기 전에 찾았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할 텐데 아주 청정한 지역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차량의 옆모습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쿠페라인. 제가 요즘에 이런 거에 좀 빠졌는데 일반 세단도 쿠페라인 이쁘잖아요. 요즘 다 그런 대세적으로는 쿠페라인으로 나오고 SUV도 쿠페라인. 하이엔 쿠페도 나왔고 X6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Q8도 이런 식으로 딱 나왔어요. 이것도 이쁜데 일단은 이 옆면 자체가 이 캐릭터 라인 선이 살아있는 거 봐봐요. 이렇게 두가 쫙쫙 살아있고 휠이 SUV는 20인치 넘어가야지. 얘는 21인치예요 또. 그러니까 딱 보기 좋아. 균형미가 딱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길고 낮고 요즘 대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GV80 생각만 하다가 이걸 보니까 GV80 생각이 싹 사라지네. 3천 더 투자해서 이거를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차 가격이 지금 1억 1,650인가 이런데 45TDI는 더 싸요. 근데 이왕 살 거면 50TDI로 가야죠. 하지만 GV80은 8,000대니까 한 3천만 원 차이. 하, 누구 집 이름도 아니고 3천만 원이. 또 잘생겼으니까 한번 등장하셔야죠. 갑자기 여성 구독자 모집해야죠. 아, 우리 여성 구독자 이분이 다 모집해 줄 거거든요. 2%를 일단요 지지율을 한 10% 만들어주세요. 아마... 남자 90대 여자 10. 이 정도만 돼도 유튜브 할 만 나겠어요. 지금 일단 남자 부대 덜렁이 부대라 그러죠. 이게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 휠이 일단 휠 자체가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21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예. 근데 기능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모든 등급 동일하게 4륜 조향이 됩니다. 앞바퀴 2륜이 같이 휠을 돌렸을 때 돌아가고 바퀴도 돌아가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큰 차가 유턴을 할 때 굉장히 좁은 각도로 돌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크고요. 그리고 이 차는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는데요. 지상고를 가장 낮춰놨을 때랑 그 높여놨을 때 총 90mm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5TDI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요? 네. 아, 50만 들어가고? 네, 50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더 내야 되네요. 1,000몇 대? 그쵸? 네, 그 정도 가격 차이 나는데요. 충분히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딱딱하면 뒤에 날라댕겨요. 막. 좀 이따 시승차는 45TDI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비교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신차 50 없어요? 신차 50 다음 주에 또 오시겠어요? 아, 아침 7시에?
이게 바로 대망의 뒷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뒷모습에 이 선을 너무 잘 살려놔가지고 웬만한 차보다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이 차 뒤를 쫓아가고 있다. 새로 나온 슈퍼카인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기도 한데 하지만 얘는 Q8이라는 거. 그래서 이 직선적인 면을 너무 잘 살려놨고 이것도 카메라에 안 나기는데 3D적인 요거 살려놓은 게 대박이에요. 이제 웰컴으로 이렇게 등이 쫙 들어와요.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게 되게 우아해요. 그 일자로 쫙 이어진 게 마치 파나메라 뒷모습?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딱 있어요. 같은 회사잖아요. 또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가짠가요? 얘도 요즘에 국제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좀 멋스럽게 막아놨습니다. 안 멋스러운데 이 배기구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에? 마치 멀리서 보면 있나 싶기도 한데 이게 다 가짜입니다. 또 저한테 실제로 보라 그랬잖아요. 와서 제가 사진을 아무리 많이 보내드려도 안 담긴다고 말씀드렸던 게 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유튜브에도 제 얼굴이 다 항상 빵떡으로 어쨌든 뒷모습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쁘기만 하면 안 되잖아. 실속이 있는지 또 공간 이 차로 캠핑 갈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봐야죠. 일단 이 우아함은 합격. 일단은 제가 트렁크 크기를 한번 보는데 트렁크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이게 쿠페형이다 보니까 높이 제한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발로 닫힌다는데 제가 발로 한번 닫아볼게요. 키를 한번 가지고 계시고 발로 너니? 아시죠? 저 세 번 해서 안 하면 안 해요. 오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친다는 거죠? 아 당연하죠. 배터리 없어 그런가 얘는? 건전지 제가 아까 갖고 온 건데 좀 주세요. 건전지. 아직 발로는 안 열리네. 근데 실제로는 열린다고 해요. 트렁크는 그렇게 실속적이진 않다. 대망의 실내를 또 봐야죠. 고스트 도어가 딱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감탄이다. 어쨌든 문 자체는 막 색감 있는 색보다는 이런 블랙 색상들이 어울려. 어두운 색상들을. 밖에는 좀 화려해도 안에는 어두운 색깔들. 와 이제 문 안쪽을 보시면은 알칸트라라 그러죠 이거. 이거 재질 좋네. 만지고 싶은 재질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벤츠 BM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실내를 보면은 너무나 색달라요. 와 이쁘네요. 앰비언트 어떻게 보나요? 일단 지금 조도가 너무 밝은 상태라서 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전원장치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거야? 네. 안 들어오면 조도가 너무 밝은 상태입니다. 오 들어온다. 웰컴. 음악과 함께. 오 요런데 들어오니까 이쁘다. 그리고 색깔을 다 다르게 되네요 요런데랑. 문 부분별로 나눴을 때 총 900가지의 조합이 설정이 가능해요. 저기도 색깔이 막 다르게도 되고 여기 선이 이쁘다 되게. 요 옆라인 선. 아 화질 주인다. 화질이 장난 아니네요. 대박입니다. 요 핸들이 50TDI라 이렇게 좀 타공이 있고 요런 S라고 써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S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부분 많은데요. 네네. 우선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시트 부분에도 S가 들어가 있는데 네. 스포츠 시트가 추가되어 있는 게 50TDI 콰트로 프리미엄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하려면 이거 50으로 가야겠네. 다른 디자인. BM은 진짜 완전 질렸고 벤츠는 또 이제 사골이고 완전히. 둘 다 사골만 보다가 얘가 확 바뀐 이 모습을 보니까요. 프레쉬해져요. 이런 데 만져도 이 촉감도 좋고 이 가죽 느낌. 제가 좋아하는 이 가죽 느낌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기판 모습을 딱 보면요. 무슨 진짜 게임 보는 것 같아요. 그래픽이 장난 아니네요. 게임 그래픽카드 제조하는 곳은 유명한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타 브랜드 어디와 비교해도 이런 그래픽을 좀 찾아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기판하고 이제 속도 궤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휴대폰 연결하시오 클래식 운전자 지원 시스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겠네요 크루즈 컨트롤 요쪽에도 똑같이 화면이 한 번 더 나와요. 요 밑에 액정이 또 있고 최첨단 디지털 풍입니다 그냥.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다 이거. 이거 저 좀 진심에서 지금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아우디라는 지금 브랜드가 많이 벤츠와 BM에 비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제네시스가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건데도 요거는 딱 앉으니까 역시는 역시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와서 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제 영상에 못 담아내는 게 좀 한이에요. 수납 공간에 컵홀더를 딱 보시면은 이게 너무 작아. 좀만 큰 컵이면 못 들어가요. 요구르트밖에 못 넣어.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지? SUV는 수납 공간이 생명인데. 그래서 정말 수납을 할 때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수납 공간. 여기에 무선 충전이 들어가면은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안 쓴다고. 그 앞쪽에 무선 충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쪽이 들어가면 진짜 잘 안 쓰게 돼요. 수납 공간이 너무 없는 게 단점입니다. 이는 너무 이쁜 거에만 좀 초점을 맞췄나? 이런 데서 좀 실망이 생기네요. 이제 SUV답게 딱 파노라마 선루프가 딱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안 열리더라도 들어가야 돼. 왜냐면은 그래야 차가 더 넓어 보이거든. 요 시트 쪽 한번 보시면은 타공. 그리고 이 스포츠 버킷 시트. 이거 살 많이 찐 사람은 못 앉겠는데. 이런 결자 타공문이 너무나 느낌은 좋습니다. 이거 만지고 싶은 느낌이네. S라인이라는 딱 이렇게 모양도 박혀 있고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이 차 타시고 싶으면은 허벅지도 굉장히 편해요. 저도 지금 허벅지에 앉아 있는데 진짜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너무 편해요.
뒷좌석 진짜 넓어요. 이 차는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 공간은 진짜 여유가 많아요. 그 뒷좌석까지 이런 퀼팅이라 그러나 퀄팅이라 그러나 이거 요거를 넣어줘가지고 고급감도 있는데 이제 공간도 넓어요. 뒷자리는 조금 배려를 안 해놨는데 이렇게 옛날 차 마냥 손으로 돼. 아 얘도 좀 전동으로 해주지 이왕 해주는 거 1억 넘는데 막 편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막 편하게 김기사 가지 요런 차는 아니에요. 요거 한번 봐. 요 위에 거는 게 없는데 얘는 자동인가요? 네, 지금 여기 도어에 달려있는 버튼으로 창문이나 이게 선블라인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딜러님은 총각이시잖아요. 네, 그쵸. 그쵸. 뒷자리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왜죠? 우리 구독자는 다 알아요. 저도 알 것 같긴 해요. 팔걸이 공간. 요거는 컵홀더가 앞에보다 더 작아. 여기 뭐 커피 맛이라는 거 뭐야, 이거? 너무 심한데? 너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요 차의 최대 단점은 수납함이 없어요. 지금 여기 커피 들어가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조건 최고 작은 거 시켜야 되네요. 카페인 많이 먹어서 좋을 거 없잖아요. 네. 솔직히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게 만든 거예요? 네, 유럽에서는 좀 작은 컵을 사용하지 않나. 아, 유럽에서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딴 건 다 크면서, 그쵸? 그리고 뒤에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쿠페형이다 보니까 시야가 좀 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멋을 위해선 좀 포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엉따도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엉따. 엉덩이 차갑게 나는 건 없고 엉따만 들어가 있고 전부 터치로 다 돼 있어요. 이런 데도 좀 멋있게는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없네. 이런 게 좀 아쉽죠. 아까부터 수납 공간이 너무 없다. 자리는 넓고 되게 좋은데 이 그물망 하나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네. 딱 뒷좌석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 이 디자인을 아주 뻑하겠네요. 더 사이버틱하고 현대적인 또 느낌이 있어요. 우아한 느낌은 아니지만 정말 현대적인 느낌. 이쁘네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45TDI 모델인데 아까 50TDI S라인이랑은 너무나 많이 다르네. 야 그거 타다 이거 타면은 갑자기 확 죽어버리네요. 일단 핸들 자체의 타공도 다 없어졌고 S라인이란 모양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는 제가 질감 좋다 그랬던 이런 부분이 다 우레탄이에요. 진짜 고급스러움이 조금 떨어진다.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지지. 50TDI가 훨씬 이쁩니다. 품질 마감이라든지 여기 또 타공 없으니까 아쉽네. 만지기가 싫어요. 아까는 되게 만지고 싶었다면 역시 얘는 3000cc 디젤이잖아요. 되게 조용해요. 얘가 가솔린이 나온다면 진짜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서스펜션 그게 안 들어갔다 그랬죠. 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네. 도로가 많이 울퉁불퉁한데도 많이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예요. 불편한데요? 여러분 요 풍경을 보니까 제가 이 차의 성능을 원래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렇죠? 요거 지금 밟으면 안 되잖아요. 요 풍경 봐봐요. 진짜 예쁘게 나왔다. 어머. 저 갑자기 저 소녀 감성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코로나를 다 잊고 지금 슬슬 막 이제 40대 가까우고 이러니까 눈물도 나야지 이런 풍경 보면. 좋네요. 자 이제 45TDI 가속력. 와 이것도 잘 나간다. 역시 그 디젤이라는 이 초반 토크발이 있어서 100km까지는 진짜 금방 가네요. 그리고요 지금 차가 막혀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엑셀을 딱 밟으면은 터보레기 솔직히 좀 있어요. 브레이크를 다시 한번 밟았다가 이제 뒤늦게 시트에서 쫙 미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 45나 50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계약해요? 제가 계약하는 곳은 아직 없는데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 50TDI 쪽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우디를 또 살려고 할 때 제폴티 보고 왔다 또 잘해주시고 그렇죠? 어떻게 해주실 건지 한번 소감을 한번 이런 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저희 아우디 직원들 모두 다 능력 있는 직원들이고 다 착한 직원들입니다. 주변 전시장 가셔도 되고 저를 좀 찾아주면 좋겠지만 마지막에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아우디 파이팅! 짱! 오글거려. 제가 딱 시승까지 마쳐봤는데 오늘 원래 50TDI를 딱 타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타보니까 장단점이 명확하네. 일단은 최대 장점은 디자인. 그리고 뭐 차도 역시 디젤이다 보니까 토크발도 좋아가지고 이제 나갈 때 뭐 부담 없이 그냥 쭉쭉 나가고요. 일반 도심에서는 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단점은 실내 수납 공간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뭐 놀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런 게 좀 단점이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보실 거면 무조건 50TDI를 골라야 되지 않나. 일단 저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R8이거든요. R8 언제 구해 오실 건가요? 제가 A1에 가면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보니까 요거까지 이제 화제차 A7을 해야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셨고 다음에는 이제 A7을 또 이제 갖고 와주신다고 하니까 A7하고 최종 목표 우리 알파를 갈 때까지 알파를 가면 이제 아우디 끝낼까요? 그러면 그걸 좀 미뤄야겠네요 뒤로. 어쨌든 오늘 아주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다음에는 A7을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군대 갔다 오셨죠? 그럼요. 오케이 이렇게. 다 치는 건 안 되나? 될 텐데? 저번에도 이게 A6, A7 안 되더라고요. 다 뜨는 게. 뭐 한 5, 6번 시도하니까 되네요. 발이 작아서.
can take my life.